오만 보기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가? 오래됐지 벌써? 5년째 하고 있습니다. 5년째. 5년째 하고 있습니다. 5년째. 5년 동안 하면서 이제 뭐. 우와. 형님 이게 5년 된 거예요, 5년 된 거. 다 치워졌잖아요. 다. 다 치워져갖고. 그 속에는 이게. 지금 뭐 있어? 이 안에요? 안에는 이게 참 많이 있죠. 옷 뭐 이런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머 어머. 어휴. 와. 이제 어르신 도와주면 호미는 항상 아프다니 기본적으로. 아. 왜냐면 밭에서 김매시거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그래서 그 깔고 치우라고. 예예예. 예, 예. 어, 예, 예. 옆에서 또 도와드리고. 예, 같이 도와드리고요. 깔고리도 갖고. 예, 예. 이런 거를 만나면 이제. 어르신들 배우면 이렇게 지압기? 네, 지압을 이렇게 아 그래, 우와. 좀 용건용 나도 해주고 아, 예, 그럼요 예. 어, 근데 시원하네 아,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저, 어르신들이 제가 아유, 형님, 아유 저 걸리면 그냥 간다 걸리면 가, 그냥 아니, 해야지 예, 복지 처음에는 어떻게 만났어? 종원이하고 정용이는 아, 정용이 M방송에서요. M방송이 있었지. 네, 내가 그거 알지. 정영이는 이제 MBC 그때 그 개그 기술로 들어왔고 저는 그냥 드라마 하고 있을 때 분장실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정영이가 맨 처음에 이렇게 풍선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뭐예요? 아 이거 애들 만들어주려고 제도 좋고 그러면서 이제 분장실에서 그냥 예, 존칭하다가 몇 살이에요? 어 친구네 친구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친해진 겁니다. 오야야. 그리고 또 갖고 다녀요. 오야야. 이것도 갖고 다녀요. 오, 금방 만드네. 어머님들 보시면은 하나씩 만들려고. 오, 진짜 손치지 마라. 네. 오. 형님 한번 후 불어보세요. 하나, 둘, 셋. 아이고네. 오. 아이고네. 오. 강아지 푸드. 이렇게 아이고 이거죠. 형님 이거 밤에 잘 때 옆에 끼고 주무셔요. 고마워. 예, 좋은 친구 돼 주실 거예요. 야, 이건 뭐냐? 어? 예, 강아지 푸들 푸들. 어, 강아지. 푸들. 어, 예. 어 푸들. 어, 꼬리로구나. 어, 잘했네. 어, 이렇게 털복숭이. 아, 야, 이거 푸들이네 정말. 천사는 잠깐만요. 형님 잠깐만요. 천사는 잠깐만요. 형님 잠깐만요. 나 죽어. 나 죽은 사람이야?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나 올라가는 거야? 아, 천사야? 천사야, 천사. 나 아직 할 일 더 남았는데. 아니, 나를 왜 보내? 아, 오래 살 형님, 죽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요, 천사. 천사, 알았어. 엔지. 예, 예. 멋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참. 아, 참. 종원이를 이제 처음에 이제 같은 나이로 알았거든요. 이제 그때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제 같이.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인연이 돼서 이제 계속 만나다가 드라마를 저는 좀 하고 싶었거든요. 형님, 그게 첫 드라마가 왕초예요. 그러니까 네, 형님하고 같이.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때 왕초를 나오고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차기작이 문제잖아요. 배우가 계속 연결이 된 연상 그래. 그러니까 뭐 우리의 일이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저한테 힘을 준 게 경찰 특공대 종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 정세호 감독. 정세호 감독. 네, 정세호 감독도 소개시켜주고 또 K본부의 이제 뭐 순정이라는 드라마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연기자로서 그래도 어떤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세요. 제가 한 건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 좋은 데다가 맞춘 거고요. 힘 거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그게 상대주 그런 메신저가 필요한 거야. 예, 예, 절대로 그렇지 않아. 혼자 되는 건 없어.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조금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러면은 그런 게 다 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잊지. 정용이는 못 잊지. 당연하죠. 잊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종원이가 저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고 그 감독들 소개시켜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연기자 친구였는데 이제 인생의 친구로 그래, 예, 30년 지기
아 근데 하나 물을게. 몸 관리는 어떻게 이렇게 아 이게 제가 야, 왜 그러냐면 소문 나 있잖아 원래 몸짱이라고. 정룡이가요 지금 지방 체지방이 한 10%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얘가 2%까지 나왔어요. 아유, 운동을 저렇게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니까 네. 저 나이에 몸을 아유, 유지하지. 그럼 예전에 한정식 강주에 그 반찬 60, 70개씩 나오고 한 박상 밥상 나오고 있잖아요. 같이 갔는데 안 먹고 닭가슴살 싸온 거 먹고 있었어. 그거 참더라고요. 그만큼 관리하느라고 그러는 거죠. 저는 어쨌든 오만복이를 좀 그래. 오래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저도 술 먹고 싶죠. 술 먹고 재미있게 하지만 그 기쁨보다 제가 고향의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 만나고 또 막 이렇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